네. 자, 지수는 그렇더라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단지 뭐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큰 틀에서 시장 한번 점검하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.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이 팀장님. 네. 아, 이슈들이 뭐 하나하나 찝을 만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.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뭐 오늘 시장 뭐 앞서도 좀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먼저 시초를 제공한 부분은 자동차 쪽이었었고요. 거기다가 최근 대북과 관련한 이슈에서 이 대북 관련 이슈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착화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 굉장히 좀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. 그렇잖아도 이제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비이성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물론 북한의 어떤 이런 그 대북 위협, 뭐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뭐 미국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 사실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뭐 철수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뭐 향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분간 뭐 지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우려한 일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예, 이런 상황 속에 어떤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조언 남겨주시겠습니까? 시장 어떻게 봐라,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. 예, 뭐 기본적으로 뭐 대북 관련 이슈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기는 쉽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뭐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측면에서는 미국의 고용 지표 이번 주말에 있고요. 또 일본 중앙은행 이, 뭐, 엔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정이 있게 되는데, 그런 부분을 주말까지 우선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, 나름대로 조금 주말까지 좀 안도를 하시면서, 북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신 후에 좀 나서는 것이 낫지 않느냐. 지금 예를 들어서,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가정,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. 저희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,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좀 서야 되지.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, 사실 뭘 보더라도,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, 또 이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, 뭔가 여기서는 뭐 파는 듯,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것도 뭐 사는 것도 제가 볼땐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섣불리 어떤 전략이나 행동에 나서는 것은 조금 무리이다라는 시장이네요.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